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김명수 퀴즈, 이른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알박기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척결 작업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저기 사법부 최대 난제가 재판 지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법원장이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자, 오늘 전국 법관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법원장 회의에,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난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 법원장들이 제 역할을 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법원장들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고 법원장들도 가능하면 재판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장들은 한 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지연 사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판 지연 사태를 인해서 자 이게 재판 지연 사태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장 추천제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장 추천제. 그러니까 법원장을 밑에 판사들이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이 김명수가 그 맞으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지명했는데 여기에 추천하는 판사들 눈치 보느라고 법원장들이 밑에서 뭐 한쪽에 편파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는 우리 법 연구에 있거나 또 그리고 재판 지연을 하거나 여기 제대로 할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쭉쭉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김명수 퀴즈들끼리 서로가 소통하면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바로 재판 지연 사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법원장 추천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법원 안에서부터 자, 게시판을 통해서 판사들이 그동안 조용하고 있다가 글을 막 올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김명수 퀴즈같이 보였습니다.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장 추천제 때문에 이 재판 지연 사태가 온다는 근거가 어딨냐? 자, 그러니까 과거 제도하고 지금 제도하고 비교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한 자료를 올려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판사는 여기 관련해서 자, 이런 내용들을 왜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깥에서부터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 그래서 김명수 퀴즈들이 일제히 저항하고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김명수가 사법부를 장악할 때, 그때는 이 적폐몰이를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 여기에 사법농단, 뭐 재판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현직 판사가 KBS 9시에서 출연해가지고, 그래서 불량리스트가 있었다. 뭐 이렇게, 재판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다수가 구속됐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은 아주 점잖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김명수가 선전선동을 했다면 지금은 자, 0을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재판 기울어진 거, 재판 불공정한 거 이걸 하나둘씩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판 지연 사태다. 이 재판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장 추천제. 법원장 추천제는 바로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둘씩 고쳐가서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유도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의 해결책으로서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장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법원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재판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직접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법원장 밑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아니 법원장이 나서가지고 이걸 재판하는데 그동안 이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 전부 다 달라는 겁니다. 법원장이 가져가서 당신이 직접 재판하라. 자, 그렇게 해서 자, 몇 년 안에,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법연구회가 빠질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지금 고법 부장판사들입니다. 자, 고법 부장판사들은 사실상 김명수 체제에서 자, 이 뒷방,
신세가 재벌, 뒷방신세. 그러니까 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성진할 기회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줬던 차량도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여 명이 되던 고등법 부장판사들 지금 한 78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아주 법원적 인사 길도 터지고, 그래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인사는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도 보통의 6년인데, 본인이 정년 70세에 걸려있기 때문에 3년 6개월밖에 안 남아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취임식도 보통 하던 때보다 훨씬 적게, 한 600명이 하던 걸 본인이 한 170명 모아놓고, 보통 1층 대강당이 아니라 2층에서 간이 의자를 놓고 빨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뭔가 지금 사법부에 얼마나 많은 적폐가 끼어있고,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 지연 문제는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법원 안에서 심화된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런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공식 안건이 되고 이게 이슈가 된 것만 하더라도 이미 법원의 정상화는 시작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원 지연, 재판 지연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쉬쉬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정식으로 이걸 안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원장들이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회의 붙여가지고 밀고 나간 것 자체부터가 이 재판 정상화 되는 겁니다. 자, 이 재판 지연 사태, 이게 바로 불공정 재판이라는 겁니다. 재판 지연하는 이유가 주로 좌편향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봐주기 위해서 그동안 조국이나, 자, 그리고 울산선거재판이나 윤미향이나 뭐 이런 재판들을 최강욱이나 다 봐줬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 좌편향 인물들입니다. 그 여기에 재판 지연 사태가 바로 불공정 재판이라는 것을 바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쫙 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가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업무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장들이 다 지금 재판 지연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법원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재판이 얼마나 3년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는 재판들이 어떤 게 있다, 이거 업무 보고를 쫙 받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고 이게 제일 큰 현안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바로 지금 취임하자 말자 이 전국 대법원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재판 지연, 그리고 이 법원장 추천제, 거기다가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공정한 판결, 이게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 김명수 퀴즈들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퀴즈들. 자,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지금 게시판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루 만에 평정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평정이 되고 전국 법원장이 쫙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하고 이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면 본격적으로 내년 1, 2월 인사를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장악하는 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